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연구 분석과의 그리스도의 증인 주님의 심정 사정 소개할 때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신 하나님을 생존을 시키는 것이거든. 예수가 죽었다고 믿으면 그 살아계신 분이 계심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 여기까지 했죠? 맞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한참. 예, 맞아요, 그래. 자, 여기서 언론이 임금의 주의본 같은 것인데, 이것은 심판의 권세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외한 이름인데, 그 표호라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를 멸망하는 자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를 멸망할 자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에 구원을 받으라. 구약 때도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들 망령되이 이르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능력이고 신앙이라.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신약에서는 예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뭐라? 능력이요 또 신앙이다.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의 뭘 기억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응답은 누구 이름으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요, 내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고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이유가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아. 독생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 이 정말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라는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는 예수보다도 한 단계 낮은 아들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마치 족보처럼 생각하여 신약보다 먼저 있던 구약을 여러분도 고조 할아버지 대하듯 하기 때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신 것 같이 그는 아브람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 믿으시고. 이해가세요? 기도할 때 교회에, 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 해야 안 해요? 그렇죠? 선생님을 주여라, 선생님은 또 주여주여 하고. 근데 임금 앞에 서면 그 위엄이 놀라서 다 떨리게 돼 있어.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봤어요? 대통령 만나면 떨려, 안 떨려요? 천하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떨려, 안 떨려요? 지금 장관들이, 지금 12장관들이 대통령 만나면 떨리겠어, 안 떨리겠어요?
암만 남자에도 떨려요. 비서관들이 각 담당 비서관들이 있어요. 비서관들이 수석 비서관이 있고 수석 비서관들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 만날 때 그들이 떨거서 안 떨거세요? 다 떨어요. 어젠데도 달달달달 떨어요. 예의하고 막 부장 받으려면 예의하고 달달달 떨어요. 이 임금의 권세가 얼마만큼 세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임금 앞에서 가서 안 떠는 건 그건 인치가 임금이야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안 떠는 이유가 그분보다 더 임금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 떠는데 나머지는 다 덜덜덜덜 떨게 돼 있어. 떨게 돼.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보면 임금 앞에 서면 그 위엄이 놀라서 떨립니다.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누구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취급할 수가 없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들은 아예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나가 들면 여호와여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보면요, 산기도를 하는 거 보면요, 옛날에 삼각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주의 사람인지 딱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교회들은 다 율법주의 교회들이에요. 예수여, 뭐야? 삼각산에 수십만이 올라오거든요. 한 50만 올라오던 금요철에는. 가보면요, 우린 이렇게 올라가다 능력봉으로. 우린 밑에서 하지 않고 꼭 어디까지? 저 꼭대기 능력봉까지 올라가는 거야. 근데 가다 보면 수십만 명이 그 밑에 흔들바위 가서 흔드는 거야. 흔들바위 가서 그러면 그 밑에만 쫙 들어오죠. 그 몇 차례. 그럼 우리는 양이 안 차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저 능력봉에 올라가. 그 꼭 저기 이상은 없으니까 다 50만 명이 다 밑에 있는. 저기는 몇 명만 올라가요? 딱 3명뿐이 못 올라가. 3명만은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50만 명이 다 밑에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가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는 게 어떤 일은 예수여, 예수여. 벌써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고 또 부르는 것은 아랍인들이 알라신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에다 주여. 여러분들 알라신들 아랍에서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알라신은 모하메트를 부르는 게 주여, 나의 주인여, 주여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헬라 문화나 여러분들 아랍에서는 여러분들 주인을 갖다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하늘나라 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했으니 마땅히 여러분도 예수여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여. 그래서 스테반이 죽을 때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요한이 그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속히 나 이렇게 예수를 불러 안 불러요? 또 문안을 인사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문안한다고 그러죠? 또 맞출 때도 다 주 예수님으로 맞추죠. 글을 그다음에 글을 시작할 때도 성경을 쓸 때 시작할 때 누구 이름을 한번 봐봐 읽어봐요. 하여튼 그럼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봐. 쉽게 말하면 한번 찾아봐 읽어봐요. 뭐라고? 1장 1절 읽어봐요. 누구로 시작하는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거룩하고 성도라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 자, 누구 이름으로 시작해요? 맞출 때도 어떻게 해요? 뭐 맞출 때 한번 봐봐. 그냥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몇이 함께 있을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 앞에 앞절을 읽어봐요. 앞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함께 하고. 자,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써요 안 써요?
시작할 때도 주 예수, 끝낼 때도 주 예수. 그럼 우리가 부를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 예수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했으니 마땅히 주 예수여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알라요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따라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알라요 하는 것과 같다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단지 신분을 여러분들 일컫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습니다. 그냥 신이여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어디에? 해도 사도행전 2장 12절에 나와서 안 나와서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옆 사람에 따라하세요. 아버지 뜻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요. 주 예수. 아랍인들도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을 믿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약속으로 주신 이름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린 약속으로 준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 거 믿으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나가 여러분들 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 보면 여호와요 여호와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좀 권위가 있게 들리거든. 그래서 순복음께서도 그래. 이건 남에게 비하는 게 아니라 조용기 목사 야훼 하나님을 부른다 말이야. 야훼 야훼요 야훼 그런다 이 말이야. 그것은 구약 때 부른 거라 이 말이야. 지금은 누구 이름은? 신약에 야훼라는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는 야훼라는 걸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건 법이 봐. 새 이름을 준다 했다. 새 이름을 이미 이사야서에 새 이름을 준다고 했어요. 새 이름을 주고 새 기념문을 내게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주었는데 그 예수 이름을 불려야지 여전히 여호와요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나간 걸 가지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에? 새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준 예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한 번도 우리 이방인 예수 믿는 우리는 부른 적이 없어요. 이해가세요? 누구 이름을 불러세요? 사도들이 다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주 여호와 이름으로 인사하노라 그러지? 주 예수님을 평강에? 주 여호와 이름을 평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이미 그것이 정리되고 새 이름 새 기념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홀로 하나가 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 이름? 주 예수.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사람들을 하나님을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방황할 것입니다. 그중 군중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찾을 때 부작정 사람아 사람아 외친다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명동거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문순옥 목사님이 지나가고 있어. 문순옥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사람아 사람아 하면 누군지 알아요? 문순옥 하면 귀가 빼. 아이고 목사님이 나 부르네 그러고 뒤돌아볼 텐데 사람아 사람아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 목사님 그냥 가지 그냥. 잘생겼네. 사람으로 불러야 돼요? 문순옥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이름은 여러분들 줄 때는 몰라 부르라고 주는 이름이요 부르지 말라고 주는 이름이요? 에? 문순옥이라고 부르라고 주었어요 부르지 말라고 주었어요? 자기 이름 불러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부르라고 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준 거에 믿으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바로 정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많은 신이 있는데 그중 여러분들 구체적인 신을 불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 때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천사도 엘로힘,
여러분은 곧 신이라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아담 역시 여러분들 뭐야? 엘로힘으로서 여러분들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도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영도 신, 천사도 신, 하나님도 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 예수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선생님이요. 이 주여라는 것은 주여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선생이요, 주인이시요, 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은 주인이시요, 선생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몰랐을 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요. 뭐라고요? 선생이요. 나비가 선생이란 뜻이요. 나비. 선생이요. 주인이시요. 여기 주요 여기까지 뿐이 못 불렀어요. 근데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들 주 신과 같다 이 말이야. 막연히 신을 부르는 것은 막연히 부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다 이 말이다. 여호와, 여호와. 그것도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 영원토록 자존자심으로 하나님 외에 아무도 영원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유일하시고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한 분 믿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둘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한 하나님을만 믿는다. 그래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여러분들 그 정말 없앨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답니다.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없애야 안 없애요? 무화과 나무를 없애서 안 없앴어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그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 알루야 열매를 왜 창조하신 분이니까. 저 마둔 반말에 가봐라. 그럼 아직까지 아무도 타지 않은 당나귀가 있는데 그걸 끌어와라 하고 오면 주인이 그걸 뭐라고 하면 도둑놈이라고 할 텐데 아니다. 주가 쓰신다고 해라. 그러니까 두 말도 않고 끌어줘서 안 끌어줘서요. 그러면 원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당나귀 주인. 예수님이 원주인, 오리지널 주인이야. 이해가세요? 당나귀를 만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란 말이에요. 왕당의 주인. 그러므로 만물은 여러분들 약속이나 보장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보장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원하신 정말 영원하신 이름은 믿는다 이 말이야. 우리 영원하신 이름, 영원히 없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이야. 그다음 사람은 그래서 아이들이 여호와여 하면 여호와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부르는 이름 같고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은 권위 있는 참아 이름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사람들은 구약이 하면 참아 공통 정통이고 오래된 역사 때문인지 여러분들 신약보다 더 권위를 여러분들 권위를 둡니다.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나는 구약학 박사 선석 구학 구약학 석사 대단하십니다. 신약했다고 하면 이거 뭐 이거 신약이 중요해요 구약이 중요해요? 에? 구약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사실을 이해가세요? 그러나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상에 대한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여 하지 말고 예수여라고 해야 돼. 답니다. 여호와여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우린 주 예수를 부를 줄 알아야 돼. 답니다. 주 예수여. 우리 문순홍 목사님 한번 크게 하셔. 주 예수여. 아, 딴 땐 세게 왜 이러냐. 야, 그건데요. 주 예수여! 아, 또 부부싸 모듯이 한번 해봐요.
기량임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야. 여러분들 바로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약이 먼저 있고 신약이 나중에 생긴 것이라 하여 구약을 조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여러분들 혈통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로서 절대적이지만 구약은 여러분들 할아버지 격이 책이 아닙니다. 구약은 늙은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낡은 책이에요. 낡은 책. 구약은 늙은 책이 아니라 낡은 책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새 법이 오면 낡아져 가는 것이라고 로마 히브리서 8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새 언약이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나타나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들 낡아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지극히 제한된 책이라면 여러분들 이 예수에 대한 책은 신약은 전 인류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야. 깨달으셨나요? 그럼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전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다 합쳐 그때 당시 뭐 100만 200만 그렇죠? 다 알아요. 몇 백만에 불과한 사람이. 그러고 나중에 지구에는 몇 수십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수십억을 수백억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이방인에게 여러분들 이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어디서 여러분들 예언을 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 3장 11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이름을 주기로 했느냐. 이스라엘 그 몇백만에게 주던 이름이 어디까지.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더 11절 넘어서지. 말라기 말라기 3장이 아니라 말라기 1장 11절. 왜 11조 얘기를 하려고 그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로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것까지 누구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초에서 내 이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그렇게 돼서 안 되세요? 에? 그것도 해 뜨면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 그러나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은 누구만 불러요? 누구에게만 주세요?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소수민족에게. 그러나 예수 이름은 어디? 천하 만민 해 뜨는 해 지는 곳까지 전체 그 이름 앞에 예물을 드려야 안 드려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전 세계에서 예물을 드려야 안 드려요? 에? 누구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전 세계가. 그래서 아마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예수님을 한몫 잡는 날이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에? 한몫 잡어. 아마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00억 나올 거예요. 100억. 진짜 100억 나와요. 100억 정도 들어온다고. 응? 근데 뭐 우리 교회도 뭐 많이 오겠지만서도 근데 우리 교회만 수익자 순복음교회만 수익자고요? 어디도? 전 세계. 그런데 뭘 드린다고 했다고요? 깨끗한 제물을 여러분들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에 크게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만한 22억 인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추수감사절날 다 공수로 오지 않고 다 그렇죠? 허다면 또 그렇죠? 만 원이라도 천 원이라도 드려야 안 드려요? 애들도 드려야 안 드려요? 다 드린다. 이 이름이 큰 이름이 된 거 믿으셔. 누구 이름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 거 믿으셔.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민족에게 여러분들 그 몇백만인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 다 알고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야? 1200만. 얼마? 지금 지구상에 1200만이 살고 있어요. 본토엔 600만이 600만. 깨달으세요? 이해가세요? 지금 여기는 흐트러진 게 600만. 그래서 1200만 명뿐이 안 되는 그들이 여호와를 지금도 불러요. 야훼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가 이후에 예수님이 이후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해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내 이름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지시하고 간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오직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람에 아버지라 할래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된 걸 믿으셔. 그래서 임금으로 귀신을 쫓고 마귀도 물리치게 할, 참 물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다. 우리는 임금으로 임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야 안 쫓아야. 마귀도 물리치 안 물리쳐요. 근데 구약 때 사람들은 마귀를 물리쳐 못 물리쳐요. 못 물리쳐요. 귀신을 쫓아야 못 쫓아요. 못 쫓아. 자녀와 백성은 그만큼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야훼를 부르는 시대예요. 예수를 부르는 시대예요. 예? 주 예수요. 이해가세요? 조영기 목사님도 한동안은 예수만 불렀어. 근데 오늘 가서 미국 가서 어디 유럽 좀 도시 오더니 야훼요. 야훼 그때 바로 90년도 넘어서 야훼를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여호와가 아니라 뭐라고요? 원어로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때부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게 달라. 이해가세요? 조영기 목사님 처음서부터 야훼를 불렀어요?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야훼 하는 불렀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봐봐요. 그 야훼를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를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저 아주 알기도 잘하셔. 아니 맞은 거야 그게. 저 목사님 말이 맞아요. 절대적인 거야. 그러면 저기하고 똑같은 거야. 여호와 증인 알죠? 1914년도 10월 28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담임 선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담임 선교회에서 1914년 10월 28일에 영시에 온다고 해서 막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안 왔어. 야, 예수님 안 와. 그래서 다혜는 그 제7 이사 안식교를 여자가 만들고 하나는 여호와 증인으로 가서 야, 우린 여호와로, 여호와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증인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들하고 똑같은 아이 뭐 또 그렇다고 이러지 마시고 가서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들이 그죠? 그렇게 여호와로 돌아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땅이 지상낙원이 이 땅이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베드로가 이미 경고해서 안 했어요. 경고해자 베드로 이 땅이 그대로 있으리라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의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부르면 다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왕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알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널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아주 얼마나 크게 쓰임받은 분이야. 세계적인 분이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순복음을 전해서 예수 이름을 막 예수 이름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 명하라 예수 명하라 예수 명하라 막 낙사라 예수 명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야훼 성경도 다 야훼로 바뀌었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결하잖아요. 한 시대 크게 쓰임 받은 분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추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에?
육체로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법을 바꿔놨는데 주님의 법을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날 구약은 완다 낡아져가는 건데, 그렇죠? 새 언약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갖게 되면, 이 여러분들 복음을 갖게 되면, 예수 이름을 가지면 여러분들 이 전부 만왕의 왕의 이름이 누구야? 주 예수가 된 겁니다. 그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야훼 여호와를 쓴 적이 없는데 이걸 쓴다면 이거는 여전히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참 물론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을 뭐 보실지도 몰라.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목사님 젊은 사람이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한번 생각은 해보셔 되겠습니다. 생각은 왜 그러냐면 아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서 신약에서 야훼 부르라 해서 보니 끝까지 야훼 불러야 돼.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야훼 부르라. 그건 두 가지 다 불러라 그랬으면 두 가지 다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있고 할래야 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주 예수로 능력을 받아라. 주 예수로 성령을 선물 받아라. 주 예수로 안진병 일으켜라. 그렇지? 아멘 주 예수요. 속혀서 없어서 아멘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아줘. 다 이렇게 편지 쓸 때도 주 예수로 시작하고 주 예수로 맞췄는데. 그러니까 이런 삼위일체론도 무시 못한다. 우리는 제대로 아래 누르면 누구 이름 돼가지고 이게 참 안 좋. 그러나 우린 각성할 땐 또 각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브라함 얘기 예수님이 했어 안 했어요? 모세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엘리야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에? 얘기했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보다 나가 나보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모세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어떻게 보면 못 오고 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 생각할 땐 모독에서 안 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이 모세 모독죄로 여러분들 돌로 찍으려고 하는 거야. 야 모세가 딸을 기록해 한번 볼래요? 유대인들한테 대놓고 얘기잖아. 자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바쁘니까 45절 요한복음 가시기 전에 바로 잡아놓고 와야 된대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고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그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태인들한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누구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믿으죠. 이해가세요? 여인으로 우선 와서 그가 죽을 것이다. 마귀가 머리를 부셔버리고 마귀는 끝까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한 게 바로 모세가 예견 나다 이게 그가 나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쟤들은 안 믿어. 몇천 년을 얼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 그래서 오늘 깨달으라며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느냐 예수를 부르느냐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권세가 여러분들 정말 권세 여러분들 유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부르면 자는 마귀를 대적하거나 귀신을 쫓는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천사를 충보하는 이름에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 유다서 1장 9절 한번 봐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를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자 마귀와 싸워요 안 싸워요? 못 싸우고 있죠. 못 싸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세의 지체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미가엘하고 여러분들 이 마귀하고 다투는데 판결을 해야 못 해요. 판결을 못 내려 주께서 다만 말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감히 해병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천사는 마귀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여러분들 더불어 싸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정지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이야. 정지하는 일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현현한 천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세상의 권세자를 정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임금의 권리가 있어서 그의 권세를 권세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야훼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면 나가야 안 나가요? 에?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나간다 이 말이야. 이렇게 달라야 안 달라야? 야훼 이름 아무리 대고 야훼 이름으로 야훼 이름으로 야훼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너 똑바로 하라. 귀신이 웃겄다 웃겄어. 잘 들어요. 여호와 증이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 나가야 안 나가요? 나는 여호와 증이다. 나는 여호와 증이다. 나가라 귀신아. 눈썹 하나 깠다가 하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지라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돌돌돌돌 누구 이름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떠온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부른 자만이 여러분들 임금의 권리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거룩하게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대속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대속,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죄사함을 대속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누구 이름으로? 아, 한번 읽어봐요. 이 누구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시작. 베드로가 크게 시작.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누구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속받는 거지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으로 대속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옆사람 말합니다. 예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은 다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 이름으로 현영했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정말 뭐야? 사랑은 있으나 은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법의 법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여호와 이름으로 현현한 사자는 속죄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일 여호와 이름으로 속죄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걸 믿으시거라. 그러나 예수 이름만 은혜가 있고 속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고 또 진리와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아들이 상속자로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만 주관하게 하신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이 딱 상속자로 그러면 보좌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려야. 이후로는 뭐라고 해서 아까도 요한복음 16장 23절 자 보세요. 그 전까지는 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지. 이제 니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자 한번 봐봐요.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자 이제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성처럼 예수님이 성령이 오는 날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에게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전세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자 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여호와 이름이랬죠?
근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누구로? 에?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후로는. 그래서 누구 지금, 그 사도들이 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이해가지 마. 그래서 지금 야훼요, 야훼 하면 그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 그잖아? 근데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해. 야훼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지금서부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야. 한 번만 저기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2절, 14절을 봐봐요. 13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며.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야. 근데 요때 이후로부터는 야훼 이름을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우리는? 그런데 누가 그 야훼 이름을 불러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여러분들, 새 이름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새 이름을 기념물로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응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회에서는 아무도 야훼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 다 누구 불러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마음에, 깨달은 사람 마음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미국 하나님의 성회하고 관계가 없어진 이유가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사 철수하고 우리와 너희와 관계를 끊는다. 우리한테 너희들을 은혜 받았다,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우리 소속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선을 그어서 미국 하나님의 성합, 한국 하나님의 성합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가서 아유 우리 기독교 AIG 마크도 쓰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왜 니들 마크 거 쓰느냐고 지금 감독들이 뭐라 한다니까요. 왜 마크 도용해? 그러면 빨리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 이거야. 이해가세요? AG 쓰지, AG 그렇죠? 그래서 AG를 쓰죠. 그걸 쓰지 말라는 얘기야, 미국에서. 왜 니들 맞고 쓰느냐, 이거야. 응? 쓰지 마라, 이거야. 도용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 그걸 빨리 뭐 하면? 돌아오, 돌이키고 돌아오면 오케이. 그냥 자기네끼리 자칭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미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교단이 된 거야. 뭐 때문에? 야훼 사건 때문에.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분석을 좀 알아야 되는. 우린 교육 장갑이 되셔야 알아야, 알고 교육을 해야 돼, 모르고 교육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왜 미국 하나님의 성행과 관계가 없느냐 이거야. 왜 그들이 와서 다 복음 돈 모금 운동에다 줘갖고 교회를 교단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교회 세웠는데 그렇잖아요. 땅 사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들이 결별을 한 거예요. 잘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누굴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 뭐라고요? 주 예수여! 해놓고 대라 이 말이야. 왜 안 해? 그 다음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야. 그 다음서부터. 근데 이걸 안 사람을 주님이 택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거기가 기도 응답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야훼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니까 주님이 야훼 부를 때는 안 듣지만 가끔도 예수의 하니까 아이고 그 댄도 들여야 돼. 어쩔 수 없이. 무슨 소리야. 야훼는 유태인들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 저기도 부르. 아이 무슨 소리 뭐라.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누구 이름으로? 이후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한번 봐봐요. 또 그러면요. 16장 15절도 보면 우리를 택하는데, 우리 3일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는데, 기도하는데, 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기도 그거는 그냥 잘못되어 있는 기도라 이 말이야. 그건 기복 기도라 이 말이야. 기독 기도 그 나라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식 아니 거기 16장 16자정 16장 아 네, 어디 찾으라고 했어요? 15장 15절 15장 아니 15장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응답을? 예수 이름으로 주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세요? 그 응답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응답이 온다 소리 안 온다 소리야? 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래요. 유대인들은 그냥 여호와로 그냥 종이니까 백성이니까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이해가시면 정확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에? 우리는 정통 하나님의 성이에요. 우린 정통 하나님의 성에 13가지를 우리가 선설해야 하네요. 예? 안수받아 선설하죠? 그게 오순절이 이러면 오순절. 이거 13가지를 우리가 선설시키잖아요. 그걸 시험 봐야 안 봐요? 전도사 고시 볼 때 그거 봐야 안 봐요? 그러면 목사 고시 볼 때 봐야 안 봐요? 그 핵심 고의를 보죠? 100% 통과한 사람, 그 다음에 그 통과시킨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전도사 인준할 때 다 선서해야 하네요. 그걸 선서하잖아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성에, 여러분들, 교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귀하게, 그렇죠? 거기에 야외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단 한 귀절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이게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아서 이 예수의 증인되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우리 전, 장효섭 전도사님은 눈이 아픈가 봐. 찔러서는 바늘로 찔러야 그냥 정신 바짝 나요. 정신 차리고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깨달으라 마음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여호와의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속죄받을 수가 없다며. 누구 이름으로 속죄 안 받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리라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속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님을 죄없음을 받아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 있고 진리와 생명이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들이 상속자로서 하늘에게 올라오기까지 주관하게 하신 이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보다 더 뛰어난 이름 곧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 하늘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이름 히브리서 1장 4절. 자,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시작.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시작.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천사가 여호와의 야훼 이름으로 현현을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현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보호자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보라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여러분들 보면 10절까지 보면 자, 이 이름을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최고 뛰어난 이름인가 믿으셔요. 이해가세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땅에는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함께 굵게 하시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 누구 이름으로? 하늘의 것이나 땅에서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천사도 만물도 우리 인간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들에게 준다 이 말이야. 한번 예수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 말이야. 한번 읽어봐요. 어? 아들 그런데 아들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11절로 12절에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야? 하나가 되게 하사.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누구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멸망에 자실 뿐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나이다. 자, 원래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었다고요?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믿나마나 왜? 원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였는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심판도 한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참을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야. 한번 봐봐요. 그 이름을 안 믿는 자 심판을 3장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3장 16절은 잘 알아도 2기절은 잘 강조라. 2기절이 더 무서운 기절이에요. 3장 16절보다 여러분들이.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자, 독생자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원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예수였는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마. 그 아들에게 준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면서요. 그 주 예수 이름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그 이름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무시하고 야훼를 불러대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예수여야 보좌에서 저 스테반이 죽을 때 주 예수여 하고 내 영혼을 받았을 때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여호와여 하니까 일어나세요. 에? 여호와는 자기가 몰라. 자기가 자기 이름이 아니야.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진짜 오리지널 이름 누구라? 그 안에 표호 표호 호를 부른 거지. 진짜 오리지널 이름 누구라? 아버지 이름이 원래 누구야? 근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또 누구에게 주느냐? 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또 여러분 성령의 그 이름을 준다 이 말이야. 한번 봐봐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봐. 이런 거 가르쳐 주면 맛있는 건 못 사줄. 아멘이라고 크게 하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자, 누구 이름으로 성령이 와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원래 아들에게 줬는데 그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이름으로 누가 와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주 예수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이름이 뭐라? 주 예수가 되어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홀로 하나가 되고 그 이름도 하나가 되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이 스가랴서 14장 9절 여러분들 스가랴 선지자가 신구약을 연결을 하면서 스가랴 14장 9절을 보면은요 이제 오순절 마라게 다락방이 되면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9절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리. 그래서 성령이 뭘 와요? 왕권을 갖고 오죠.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뭐요? 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처를 갖춘다 이게 홀로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그 이름을 홀로 하나일 것임 하나가 될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님이 부활성처럼 열흘 만에 와야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이름이 홀로 하나. 할렐루야.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하나고 그분이 하나가 돼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영혼 속으로 누구 이름을 가지고 와요? 원래 아버지 이름을 예수에게 줬는데 그 예수 이름을 또 예수 이름으로 누가 와요? 성령이 오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따지고 보니까 누구다? 주 예수가 된 할렐루야. 삼위일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헐라 3일 만에 지으리라. 원래 여러분들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법규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었죠. 그걸 헐어버리고 사람의 영혼 속이 지성소가 돼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 그 홀로 하나가 된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여러분들 그래서 성소여 우리 여러분들 영혼이 지성소가 돼서 그 안에 예수 이름을 두게 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모시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소리예요. 이해가시 마음에.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에? 근데 그 이름을 앞에 하늘의 것이나 땅이 다 무릎을 꾼다겠어요 안 꾼다겠어요? 에? 꾼다겠죠. 그분을 어디다 모셨어요 우리가? 네? 영혼 속에 모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야. 할렐루야. 그러나 야훼를 부르는 자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못 불러요. 못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진 목사님만 해도 지금 세월이 얼마가 지났습니까?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중간에 이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막 90%로 막 찾아다 보니까 무조건 조용진 목사님이 이단 소리 들어서 안 들었어요? 야외를 안 부르니까 막 이단이라고 찍는 거야. 그렇죠? 장로에서 막 이단이라고 찍어내니까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장로교를 받아들이고 장로제도도 받아들이고 다 하다 보니까 두루뭉실 가자 했는데 이게 엉켜버리는 거야. 결론이 2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들 미국 스프링스 본부 하나님의 성에서는 부른 거야. 너희들 왜 갈빈신하고 가냐? 왜 글로 돌아가냐? 우리 관계 끊자. 철수한 거야 선교사들이. 그리고 관계가 지금은 전혀 마크만 에이지를 쓰고 있지 아무 관계가 없는 교단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들. 무슨 이해가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를 바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의 교리에 여러분들 우리 선서에서 안에서 여러분들 다 에? 신학교고 총회고 전도사 지시고 목사 안 쓰고 장로 안 쓰고 안수집자고 전체 선서에 안 해요. 시험 봐요 안 봐요? 친필로 쓰게 만들잖아 우리 집. 응? 우린 고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소한다 고소한다 소리 아니요 고소한다 소리가 고수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야. 이거 하나님의 성의 교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의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정통한 하나님의 성의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 일을 하러 저는 왔어. 그리고 그들에게 아시아 대와 세계 대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정통 하나님의 성의가 얼마만큼 파워가 센지 깨달은 사람 아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8억 명이 되는 거야 지금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로 묶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하나로 묶게 되면 하나님이 둘이 되라고 해서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저희도 한번 읽어봐. 아이고 17장 요한복음 17장 아까 읽었던 여러분들 정말 11절 봐요.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자꾸 둘이 되려고 셋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지. 시작. 나는 세상에 너희 짱이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갖고 나는 아버지를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예수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다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저만이 주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되찾으리라면서요. 악한 자를 여러분들 그들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재림하고 날짜 정해놓고 기다리다 안 오니까 그거는 지들 생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 걸 믿으시면 안 해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지 자기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알라고 하지 마라. 이게 알라고 하면 걸려드는 거야.
내놓을지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이 시간 온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사람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온다? 내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그냥. 아멘. 그래야 마귀도 귀신도 권장을 못해줘. 저 하루살이한테는 어떻게 할 거, 할 수가 없어. 그러죠? 세 살짜리, 네 살짜리 딸 시집 보낼 걸 준비한다고 그냥. 그런 하지 말고 정말 깨달은 사람아 그 독생자의 이름을 달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거야. 독생자 이름이 누구야? 주? 예수라 이 말이야.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안 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심판과 정죄할 수와 참아할 수는 없어도 구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여호와 이름은 여러분들 정말 정죄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게 여호와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행전 우리입니다. 2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시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시 유일이가 좀 속도가 늦어 오늘은. 애인 생겼나 봐. 생각을 해, 애인 생각을.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라 하겠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 했는지 야훼 이름을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뭐야? 근데 우리 장로교도 비슷해요. 여호와요 그런다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목소리 대표기도 이제 따라가. 여호와요 이게 숨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여호와 이름이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한 구절이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잠언에서 4장 12절 이러면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인간의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시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냥 읽어봐요 또. 그.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시작 또 병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신란한 말이 없는지라 시작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시작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과 기도가 나타난 것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아까는 우리 좀 아주 저 간증을 하셔서 내가 좀 감동. 목사님 하는 대로 예수 이름을 갖고 했더니 우재봉 목사님이 어제 한 건 했대. 중풍병이 좀 펴졌대요. 그래서 감상금에다 감상합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보고 감상을 해가지고 야 우리 능력 있는 목사님 모셨다. 근데 제가 비디오에서 내 그 인터넷 유튜브에서 보고 그걸 적었대. 어떻게 하나 목사님 봤더니 그대로 그냥 기도문 그대로 하고 사는 그냥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저 중풍 좀 펴지더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능력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 그러니까 안진맹일 내게 은과 금을 구해 내게 가진 걸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맹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난 꺼냈다고 아까 보고 그래. 얼마나 돈도 생겼대. 헌금도 했대. 헌금도 하죠. 아니 중풍병 10년 만에 좁혀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 제대로 드려야 돼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 늘 근데 누구 이름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아주 옷자락 얹는 것하고 똑같이 오더라니까. 저 어쩌면 똑같이 오는지 몰라. 방언 터뜨리는 것하고 똑같이 오더라니까. 저거 옷쪽으로 아주 그대로 배워서 오는데. 근데 이건 목사님 하는 것도 내가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이름의 권세? 박수 한번 쳐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요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복을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도 복은 받아요. 여호와 이름, 딱 야훼 이름을 부르면 뭘 받아요? 복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아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야. 야훼 이름은 복은 받지만 구원은 못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야훼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가 오시는 오시지 않았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야훼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 모델이 땅에 와요. 그냥 그 이름 불러서 구원받지. 얘가 얼마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구약의 사람은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따라다 여호와의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도 구원을 뭐라고요? 받는다. 여기 이사야서 한번 봐봐요. 이사야서 43장 11절. 11절 시작. 크게 시작.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 구원과 그들은 구원은 달라요. 그들의 구원은 뭐라고요? 그들의 구원은 종으로서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녀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 종으로서 이해가세요? 그냥 백성으로서 구원다.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못 불러요? 못 불러.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종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자녀로서 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과거 사람은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 부르면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얻은 셋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봐요. 26절.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셋부터 부르는 거예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아담이 여호와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여러분들 가인이 여호와를 불렀어요? 아벨이 불렀어요? 안 불렀다 이 말이야. 언제부터? 셋 때부터 여호와를 부르는 거야.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세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으로 믿음을 대신한 겁니다. 답이다. 그것으로 믿음을 대신한 거야.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답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뭐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름을 인정, 믿음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육체만 복을 받고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종으로서의 구원다. 종으로서의 구원에서 누구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들 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야. 또 잘못되면 유태인이 구원이 없다고 한다고 또 큰일 나겠네. 잘 들으라 이 말이야. 아니야. 그래서 글씨를 남겨주는 거야. 글씨를. 왜? 그래서 문서를 지들 말 가서 막 이렇게 부사님 그러는데 유태인은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 그래 그 이단이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북클에서 책을 나눠줬잖아. 거기에 적혀서 안 적혀서요? 종으로 해서 구원 할루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제대로들이 그래서 책을 문서를 남기고 이 다 여러분들 이 녹화를 해서 다 남기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도록 반발하면 틀어주면 되니까. 이해가세요? 그대로 틀어주면 되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한 거지. 그렇죠? 우리 여기 와서 처음에 설교 들을 때 이해가 쉬울게 가요? 어려워요? 에? 여자가 순수해? 남자가 순수해? 왜 대답을 못해? 여자가 순수해.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들이 더 많이 따라서 남자들은 순수치 못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지막 때는 여자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남자를 쓴다고 했어요? 남자가 말 안 들은 게 남자만 쓰다가 나중에 여종과 남종에게 보여준다 이거야. 지금 오순절 교회들은 거의 다 누구야? 여자들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야. 여자 목사님들이 세계를 뒤집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니꼬친 목사님 내가 한번 데려올게. 니꼬친 목사님은 여자로서 얼마만큼 목회를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5만 명 모여 데리살렘에서 단자니아 데리살렘시에서 5만 명.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둥과 목사님 사모님이 70만 명을 여자로서 목회하다 이제 당회장 된 게 작년에 남겨드렸죠. 그 여자 목사님 대단한 분들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지만 그 우리 누님도 한번 내가 모시고 올 거예요 이제. 모시고 올. 그래서 이번에 전화가 와서 앞으로 그 케냐 나이로비 대성회를 또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또 한번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시네요. 할렐루야. 이번 백만성에는 아주 뒤집어 놓아버릴 테니까 아주. 거기 터뜨리면 나이지리아 어디고 그냥 다 이제 통을 44개 다 도는 거야. 예? 가서 아주 내가 다시 발동이 걸리 저렇게 춤추는 거 봐. 뭐. 저 부부야 어? 저 잘못 본 줄 알았다. 나 같은 부부인 줄 알겠네. 여기는 부부고 둘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70만 목회를 5년을 하셨어요. 옆에 있는 남편 목사님 왜? 목사님이 개척을 다 해서 교회 건축하고 사모님을 당해서 자기대로 앞으로 멋있잖아. 남자도 저렇게 멋있어 봐봐. 아내를 그렇게 착 내서 원래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갔어요. 나이지리아로 선교사. 그리고 사모님은 인도 대사였어요. 인도 대사로 그 인도 대사로 나가셨어요. 사모님이 똑똑해 안 똑똑해요. 대사 정도 되면 대단 똑똑해. 외교관 시험 봐서 인도 대사로 나가서 계시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대사로 가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선교사로 간다고 나이지리아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와가지고 빈민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엄청 정말 이렇게 거적쳤잖아요. 나도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전 멋있게 저렇게 난 저렇게 할 테니까 땅만 주시라고. 아니야. 내가 커적을 저렇게 함석대기 치고 저렇게 나무로 그냥 꽂고라도 내가 또 뒤집어 놓을 테니까. 아니야. 난 땅만 주세요. 아니야. 이제 교회는 이미 이제 이사 가니까 뭐만 남아서 이제 땅. 그래서 난 뭐 돈 많이 줄 것도 없어. 저렇게 줘놓고 그냥 비만 안 내려고 바람만 안 들어오면 왜 안 해? 저렇게까지 왜? 30만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30만까지. 그리고 교회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건축했다. 18,000석을 건축했다. 근데 에이즈가 그렇게 안 나섰는데 제가 저 때는 무슨 빠지 달아서 안 달았어요. 저 때는 유엔 대사로 들어갔었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죠.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근데 하얀 옷도 내가 하나 맞춰서 마크도 여기 해갖고 아주님 맞춰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서 뒤집어 교단 마크도 여기다 다 해서 아주 여기다 해갖고 아주 알보리로 하나 맞춰놔서 돈은 없지만서도 하여튼 맞춰놔요. 그래서 외상은 소도 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어 내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으로 이게 종결을 하고 이제 세계적인 사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500명만 키우면, 그렇죠? 7명이 되면 300명 키우는 건, 300명 키우는 건, 그들 뭉치고 또 이제 계속 신학교 이제 우리 교수님들 산출시키면요. 이거 얼마든지 소도 오덕이 시합이 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와서 6년 동안 300명 기도원 용사를 만드는 거니까. 왜 아멘? 기름분종 300명만 만들어 놓고 이제 뒤집으러 나가나. 저 춤새 뒤집고 총 날려놔서 이제 나정현 목사님 왜 저래? 저 여자는 더 좋대. 무서운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걸 주일 대대 저게. 응? 여기 봐 저게. 나 이종현 전도사님은 덕을 해도 야. 근데 뭐 못 올 게 뭐가 있어. 저렇게 하고 오순절 팀은 다 저렇게 하는 건데. 응? 근데 보세요. 다 그래.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마찬가지지 뭐. 여하튼 재미나요, 재미나요. 근데 다시 한번 누구 이름으로? 우린 야훼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그 이름 앞에 하늘의 것이다는 것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리라면서요.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을 그때부터 불렀는데 그것으로 믿음을 대신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 여러분들 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육체만 복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0, 3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육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시작. 32절 요엘 2장 32절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여호와를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육체 구원과 이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부를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아브라함에. 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구약 사람은 육체 복과 이런데 이 육체의 구원을 정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 모두가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 받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시온성에 딱 시온성 여러분들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잠자고 있다가 이해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에? 이 땅에서 딱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미 우리 영생에 들어가서 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정말 그래서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구원을 모두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말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이해가세요? 예수가 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어디에서 그들을 구원시켜요? 다음에 시온. 시온성과 예루살렘성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이 땅에서 육체 구원. 이름들 정말 영혼의 구원도 있고 육체 구원도 있어. 병도 고쳐줘 안 고쳐줘요? 네? 육체 구원까지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보면 육체가 강간하도록 여기서 경험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품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다 있다. 어디로 가요? 시온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구원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몸만 구원 받았어요? 육체만 복을 받아서 다 육체 구원
그 다음에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게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야. 이런 부분도 깊숙이 다뤄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교계가 한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우죽하면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목사들을 자기 강단에 미국 교단에 바 자기가 와서 복음을 줘 선교사를 교회에 단 한 사람도 강단에 안 세우네. 조용기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강단에 미국 백인들이 한국 사람 목사 김성환 목사는 설교한 적이 없어요. 미국 강단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로는 김홍도 목사님이 미국 감리교회 가서 한 번도 설교를 못했어요. 영어 잘해 그분요. 불러나왔고 영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군목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강단에 안 세운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알아요 그들이. 너희들은 신앙이 전몽이 신앙이라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 강단에 우리 강단에 맡길 수가 아무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주고 교단을 만들어서 침례기를 세우고 감리기를 세우고 했어도 김장환 목사님 외에 누가 가서 미국 강단에 가서 설교할 사람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김장환 목사님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양자로 간 사람이야. 이해가세요? 미국 시민권이야. 부인이 미국 사람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나머지는 강단에 세우질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어찌 강단을 맡기느냐 이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무시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너희들 전부 식물이나 먹는 젖이나 먹는 인생들을 장성한 신앙인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강단을 맡기느냐 말이야. 그때 보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충격인 거지.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자기네가 놔놓고도 자기가 그렇게 교단 만들어 놓고 다 미국서 전체다 우리나라는 장감리교 침례교 다 해놨는데 왜 미국 부디 그리고 선교사가 다 철수했잖아. 아무도 선교사들이 없잖아 지금.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무언가 잘못했다 이거야. 왜 자기네가 지시하는 걸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요.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큰데 여러분들 미국 강사들이 없디까? 하나님의 성향의 강사들이 안 오잖아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외국 강사 저기 호주나 이런 데 사람들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와요. 여기 온 사람들 또 구경도 안 가려고 그래. 참 이상하죠? 관계가 끊어졌는데 왜 가느냐 이거야. 관계가 있을 때는 가서 구경도 하고 싶고 예배도 참여하고 싶은데 아니라 이거 가면 찍힌다 이거 뭐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꼭 깨달은 사람 마음에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쓸 수가 있어. 왜 아멘? 여러분은 정떡순이는 술이라 믿습니다. 왜 아멘? 술요? 언젠가 술 날이 있어요. 아시아 세계대회 치료 봐요. 술 날이 있지. 막 세울 겁니다. 막 세울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 아마 이종현 전사님은 막 그냥 제일 먼저 설 것 같아. 1월 달에 설지도 몰라. 1월 달에. 내가 얘기를 했어. 응? 이번에 특송 한번 부르게 해달라. 그 옛날에 가서 춤만 추고 왔는데 아니 춤만 추면 되냐? 어메 그 나 같은 죄인을 한번 영어로 촤악 부모님 가서 그때는 가서 졸다만 왔어. 춤출 때는 막 일하나 춤추는데 또. 앉기만 하면 시저 때문에 주는 거 테레비야 주는 걸로 나가서 문제지. 그런데 강단에 가서 찬송하는 것도 독송하나도 제대로 안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선역견 때문에. 그런데 쓸 수 있는 기회가 뚫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아, 중국 가서 했었겠지. 그럼 미국 사람들 안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 미국 사람들 무서운 사람 미국 가서 그렇게 한국 사람이 신학 박사 된 사람이 200명인데 미국서 교수 된 사람은 두세 사람뿐이 없어.
미국 신학교 교수된 한인은 세 사람뿐이 없어 존재다. 교수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선역관 때문에 그들이 안 세웁니다. 우린 풀러 교수가 와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서 풀러 교수들이 막 그저 그것도 막 총장들 부총장들 그러죠? 아야 와서 쓰시죠? 나가면 세우겠어 안 세우겠어? 예 이상 세워주죠. 이것이 이 세계를 뜨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감사할 사람아.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을 세우냐?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세운다 이 말이야. 이걸 아나 모르나 분석을 해서 이걸 안다면 당당히 세우죠. 내 경우는 제 양들이에요. 이해가세요? 그게 저는 총회에서 설교를 해야 해요. 총회에서 설교를. 총회에서는 아무나 설교 놓은 게 아니야. 비숍도 감독들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설교를 합니까? 근데 저는 메인 설교해버린다. 메인 설교. 3일 총회하는데 메인 설교해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백인들이 그만큼 이런 부분을 알았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야. 제 신앙을 그들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박수치고 난리죠. 내 설교. 백인들. 잘 깨달은 사람은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 이름만이 영혼을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심판하는 이름이지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심판하는 이름이지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지만 구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는 여러분들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의 이름은 믿어야만 여러분들 심판받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다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얘기해서 안 했어요. 독생자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옆사람한테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친 적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예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후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지. 이해가세요? 거꾸로 얘기해서 안 해서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단 한 구절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판 적이 있습니까? 까는 거 이거 퀘션이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전판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구 이름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한번 읽어. 2장 37절로 38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봐봐요. 그들이 그래서 찔리는 겁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어져요? 믿는 분 아멘. 그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참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정말 침례를 받고 정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옛날 이 대속 제일의 피를 정말 뿌리는 후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부터는 각각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다 각각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졌으니 회개하면. 하면 산다고 선포한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살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그 독생자를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야. 답이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 이거야. 그다음에 성령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 공로지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주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야. 세례받고 그러죠?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못 받은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그 못 받은 사람을 찾아서 성령 받게는 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여기는 방언 못 하는 사람 없죠? 다 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여기서 불러서 올려서 선물을 받게 하려. 아무 조건 없이 선물 준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해가세요? 근데 돈 받고 줘요? 공짜로 줘요? 에? 선물을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 여러분들 깨달으시나 마음에. 그 성령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예? 성령 받게 하는 일을 할 사람 마음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이름만은 예?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옆 사람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보면 같은 이름이 여럿이 있어도 같은 사람인 아니듯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때는 바예수 있어서 없었어요. 에? 우리를 구원한 분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4장 10절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절 시작. 너희 뭐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나요? 누구 이름? 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들의 이름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예수도 있고 다음 여호수아. 원래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좌시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구원받는 이름이 아니야. 오직 누구? 나사렛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이게 할렐루야. 왜? 나사렛에서 그분은 잘하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는 그 청년이 가진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믿어지는 사람 아멘. 바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예수가 많아야 많아요. 미국 가면 여호수아가 많아야 많아요. 좌시. 미국선 지금 뭐라고 해요? 좌시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좌시라고 해. 발음을 잘못해서. 우리 예수는 예수라고 못해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저스라고 하는 거야. 이 자시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국에 가면 다 여호수아야. 다 예수야 자시아. 근데 여러분들 그들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야. 오직 누구? 나사렛 청년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인 거 믿으셔라.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분들 바르게 알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바로 알 때 그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바로 알 때 능력이 강력하게 나나. 근데 이걸 바로 모르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막 하니까 그 여러분들 귀신도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를 한다. 네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억지 뛰어올라갖고 그냥 그죠? 처음엔 때리더니 반스까지 벗겨갖고 일곱 명이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알면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하고 덜덜덜덜 덜 나가려면 이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와서 막 덤비고 그냥 막 덤비고 막 네가 뭔데 날 나가라고 막 덤비기도 하고 막 덤비고 막 그냥 간 보고 말이야 막 갖고 놀라고 한다고 아주 기선제압을 한다고 지가 그러고 일부러 자꾸 막 여기서 자꾸 말입니다.
귀신의 말을 믿느니 내가 저기 저 참새의 말을 믿거든. 참새는 소리라도 쨔쨔쨔 들어서 잠이라도 깨주지 나를. 귀신은 그 소리 암만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들이 가치조차 들을 가치조차 그냥 단지 그들 귀신이 있다는 걸 입증해주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단이고 복음을 주는 수단으로 대주는 것이지 그들과 대화할 가치조차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잠잠하고 나가라 불러가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 막 떠들어대도 잠잠하고 나가. 우리 똑같아. 그러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마. 안 들려 귀신 소리. 나는 성령의 음성만 듣는 사람이야. 이해가지마. 성령의 음성에는 좋은 일이 생겨 안 생겨. 근데 귀신 소리 들으면 이거는 나쁜 일만 생겨 안 해.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그놈 소리는 안 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분별다.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미혹의 영과 여러분들 참 이 여러분들 미혹의 영과 여러분들 진령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아무리 미혹해봤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혹의 영이 아무리 와서 여러분들 양심이 그 입맞아 거짓말 양심 그 입 여러분들 확 입맞아 거짓말하는 거 귀신들 저는 그거 소리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들어. 한번 봐봐요. 뭐 때문에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지 한번 디모데서 4장 1절로 2절 보면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 믿음에 뭘 떠나요? 믿음에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작. 미혹하는 영. 그런데 미혹의 영이 누구를 집어넣는지 알아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귀신을 사람에게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의 영은 누구냐? 천사야, 천사. 그 뒤를 지키는 천사가 이게 욕심을 부리니까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 더 투입을 귀신을 여러분들 그 미혹해 하는 영, 이 천사예요. 그다음에 시작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귀신을 투입시켜서 귀신이 가르쳐요 그 사람. 그다음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 이건 뭐 귀신은 거짓말 밥 먹듯이. 근데 우리가 그걸 속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진령 귀신을 만들고 미혹의 영을 만들고 천사를 만들고 마귀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사람의 영을 왜 아멘. 모든 영의 세계를 만드신 성령이 성삼위 우리 안에 있어요. 무속인다 이 말이야. 아날레나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어요 못 속였어요? 베드로를 속인 거요 성령을 속인 거요?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이거 다 속여도 성령은 못 속이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읽어봐요. 1절로부터 5장 1절 시작. 이건 보너스니까 시작. 아나리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톱으로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리라 어쩌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지금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시작. 그 땅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인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사람께 거짓말한 건 100% 용서해줘. 그러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건 용서치 않아.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하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들은 사람이 다 크게 죽었어 안 죽었어? 멀쩡한 하나님이 죽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이자 또 멀쩡한 사람도 죽이는 하나님이야. 이거는 왜? 하나님을 속이면. 이해가세요? 그자 읽어봐. 근데 또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매고 나가 장사해서 안 했어요. 근데 또 이 오리발 내무는 여자가 또 있어 없어요. 자, 시작. 세 시간 지나. 남편 갖다 묻은 제가 몇 시간이야? 시작.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때 좀, 아이고, 또 반만 감췄습니다. 살 텐데? 뭐라고 해서 시작. 예, 이것뿐. 어이, 거짓말 해서 안 했어요. 누구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거짓말 하는 건 괜찮아요. 구원받은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 죽고 사는 건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면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어 나가리라 하신대. 시작.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일을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그러니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교회가 무섭고.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해도 저 사람 미치고 왔냐. 시작. 12절 시작. 사도들이 손으로 빈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 없으니 백성이 친송하. 시작.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큽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뉘에 침대에 뉘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호크 길년대게 네게 덮일까 바라보고. 시작. 예루살렘 거년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행전 오순절 교회가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2000년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개봉각도 왜 오늘 저녁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리라면서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제일 인기 있는 방송 시간이 언제죠? 금요 차례예요. 최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금요 차례는 뭔 표적이? 에? 뭔가 이 오늘 저녁에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할래요. 그런 자만 덮여도 왜 안 해? 예? 병이 떠나가고 막 기사와 이자가 민간인, 딴 민간인 어디요? 12절 읽어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시작. 12절 시작.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인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안 믿는 사람에게도 표적이 일어나요. 예? 우리 제일 앞에 전사님 좋은 거 좀 찍어놓아줘. 그 부인한테 빌줘가지고 애기 안 보고 그냥 여기 저 공부로 가라고 했더니 졸고 있다고 사모님한테 이제 저기도 졸구나. 금요 차례 졸고 있어 그만하죠. 하여튼 저기 혼자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기도 안 넣은 것도 다 어차피니까 저긴 아주 아이고 땜너 골고 있네. 점 잘 오셔. 본인들이 자, 그런 대신 금요철화가 저런 게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우리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보세요. 성령을 속이는 거, 하나님을 속이는 걸 진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건 그거는 사랑과 사랑. 왜?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언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속여야 돼 안 속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지만 아니라 이 말이야. 오히려 그 벌점은 사람이 그냥 그러죠? 죽어서 가짜 장사 지내고 또 부인도 거짓말 지니까 성령을 속여. 사탄이 나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도다. 이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들이 와서 미혹하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양심이 와 있으면서 아주 거짓말을 하는 눈 하나 깠다고 그죠? 그죠? 사피라가 이미 죽었는데 그죠? 부인이 눈썹 하나 깠다고 하고 모릅니다. 뭐라고요? 닭 잡으면 꼬리발 내몰듯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려가자. 그 사람이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뭐 집 파는 거 땅 파는 거 잘해서 안 했어요? 잘한 거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나사렛 청년은 여러분이 가진 이름만이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 그 이름을 바르게 알게 할 때 능력이 자동으로 이렇게 막 민간에게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 누구에게? 민간인에게. 이 이름을 제대로 알 때 이해가시면 근데 이 이름을 여러분들 모를 때는 무슨 민간 믿는 사람에게도 안 나타나. 뭐라고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믿는 사람에게도 안 나타나. 그런데 이 이름을 바로 알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막 기사와 민간에게도 막 우리 저 문순원 목사님 영등포 시장을 갔는데 막 사람들이 쭉쭉 뻗어지네. 왜 그랬나 했더니 햇빛이 저 그림자가 덮여가지고 체격이 좋으니까 막 그냥 좀 키가 크니까 쭉쭉 뻗어지네. 아주 그래 그러죠. 그게 다 누가? 민간인에게. 이 이름을 바로 알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시장에서 그림자만 덮여도 막 병이 떠나가요. 이 베드로라이.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은 막 세례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제발 깨닫는 여러분들 계셔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않던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차마 쫓을 때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30.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써도 여러분들 귀신이 나가요. 시작. 29절 38절 시작.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와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였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위탁하여 능한 능을 내 이를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따르지 않은 제자도 아닌 사람도 귀신 쫓아서 누구 이름으로? 이 이름이 여러분들 만왕의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뭔지 알아요? 그 이름 때문에 나가지 뭐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 귀신은 자동으로 나가리라면서요. 이해가시면 안 해. 그러나 이사야 19장 11절 20절에는 여러분들 이스계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20절에 봐. 이 반면에 이 사람은 이게 문 나가요 안 나가요? 문제가 생기잖아.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시라는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려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 이름을 빙자여 너를 명하노라 하더라.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한. 그때는 유행이었던가 봐. 유행.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빨개 벗었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시작.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나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높이고 시작.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시작 또 마술을 하더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온 5만이나 되더라.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믿노므라 아멘.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쫓아왔는데 이 사람은 빈자에 따다 예수 이름을 빈자니까 억지에서 이기니까 벗을 치면 때리더니 그 다음에 반스 벗기더니 쫓겨나서 안 쫓겨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깨달고 나서 주의 말씀이 힘입어서 흥황성쇠하더라. 이해가시나?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스게 일곱째 장의 아들이 바울이 전파는 그 예수님을 빙자여 너희를 명하노니 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들 덤벼들었습니다. 이처럼 막연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정말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하느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린 누구 이름으로 사용했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 박근혜가 이름을 대통령 이름으로 사용해요. 그냥 일반 이름을 사용해요. 근데 제 3년 전에는 대통령 개인 이름이었어요? 대통령 이름이었어요? 그때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대통령 딱 당선되고 인증 그렇죠? 여러분들 선서를 딱 하고 여러분들 그걸 받고 나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 블랙박스를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그가 여러분들 이름 대통령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이름이 된 거야. 이해가세요? 법무부 장관도 움직이고 국방부 장관도 그 이름 하나 사인 하나면 덜덜덜덜 떠는 거야. 그전까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느냐. 알려요. 이해가세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사용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벌벌 떤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 종걸 가르쳐주면 좀 아멘이라. 아이고 아유 한 건 했다고 적어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유 헌금 생겨서 좋아. 원로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이 입이 막 한 박쥐 같이 벌어서 좋아. 왜 안 해? 아유 니 좋고 배보 좋은 걸 왜 안 해? 그리고 헌금 들어서 교회 재정부 좋아. 그 사람 나 한 사람 좋아. 나 한 가족은 또 얼마나 좋겠어. 거기다 또 방언도 받게 해줬대. 성령을 선물도 받게 해줬대. 아 이렇게 여러분들 사역이 좀 이루어져서 할래요. 이런 우리 이제 문선홍 목사님이 그거 하러 나가리라 믿습니다. 가지 거 그냥 영등포 시장 가서 걸어 다녀. 야 니들 그림자만 높여도 귀신 덮여 있다 할래요. 나는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예수 모셔. 야 다 떠나가라요. 저 옛날에 명동에 가는데요 막 사람들 자빠지는 거야. 중국 대사관을 가는데 그땐 대만 대사관이지. 비자 받으러 가는데 사람들 푸푸푸푸 고꾸러지는 거야. 명동계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다 간지러나? 그래가지고 한 현장에 한 4, 50명이 자빠지는 거야. 걸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고민하면서 야 별 능력도 다 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따라 귀신이 알아요. 아 이제 있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계속 써먹는 거 알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막 그림자만 덮여 병이 따라 막 돌아가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경험을 내가 성경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니까 자빠지는 거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러나? 다 간질렸나? 보니까 말씀에 있더라 이 말이야. 이런 표적이 민간인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왜 안 해? 표적과 기사가 민간인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아 그때부터 야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라. 그래서 또 하나 깨달고 또 그걸 계속 시작해서 거리에서 촌에서 막
하니까 또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그림자 덮여서 병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어떻게 다 지금까지 다 혼자인지 몰라. 베드로하고 나하고 둘이 독점을 하고 있었나 봐. 독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덮여줘봐요. 옛날에 이종현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와갖고 우리 교회 뿅 간 게 뭐냐면 그걸 그림자를 한번 덮여주라 했더니 진짜 덮여줬지. 그러죠? 기억도 까먹고 잘 모르나 봐. 근데 사람들 팍팍팍 자빠지니까 눈이 띵그라니지더라. 그러더니 포천서역까지 그냥 교회까지 일로 나와. 그거 한번 경험하다. 이해가세요? 진짜 근데 된다 이 말이야. 믿고 순종하면 되리라면서요. 근데 그걸 그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려. 그러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주는 가진 걸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땡기니까. 날 때부터 된 안진맥 39년 된 안진맥 일어나서 걸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걸어버리잖아.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성전으로 찬송을 하면서 들어가더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너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고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랬더니 야 너희가 죽은 자가 보라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자가 보라신 라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도 옆에 섰잖느냐. 그래 10절에 막 그냥 사도행전 10절에 막 대놓고 얘기한다. 왜 안 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 선지는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신분이 종이라는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참말 아들이 되었다가 다시 종으로 되겠느냐 말입니다. 아까 문선홍 목사님께서 어쨌든 아들이 됐다가 다시 뭐요? 종으로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아들이 됐다가 종으로 돌아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지?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여호와로 돌아가면 되겠느냐 이거야. 바울도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구약의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답이다.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누구의 주님의 성품을 말해주긴 하려. 주님의 속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정과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좋아하신다 이 말이야. 오늘 저녁에 금요철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운될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한번 쳐보셔보자 이거야. 뭐 이렇게 집이 가는 게 그렇게 막 집에 막 하얗을 볼일? 가야 아무 별 볼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들어가라 조죽하는 내 걸 들어가라 집이라고 다 큰 것도 아니고 일단 다 몇십 평 갔네 하면서 수백 평 된다면 지키러 간다고 하지만 그까지가 가장 통만한 거다 그죠? 제발 좀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이런 금요철회가 활성화되면요 여러분 교회까지 다 영향이 되는 거야. 한번 뭉쳐봐요. 할렐루야. 저기서 뭉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연합으로 뭉쳤다가 다시 또 거기 돌아가면 처리해도 또 해줄 테니까 중계팀이 가서 그렇게 해서 뭔가 살릴 생각 활성화를 할 생각해야지. 맨날 앉아가고 주여 그만 주여 주여 갖고 될 게 아니에요. 누구 주여 왜 안 해요? 주여 주여는 저 유태인도 부르는 거야. 주여 주여는 여러분들 저 아랍인도 부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부르자 이 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문안오라란 말이야. 왜 안 해? 다 읽어봐요. 시작할 때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서신서를 볼 때 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님으로 끝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주 예수님으로 말하고 주 예수님으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말도 예수님으로 일도 예수님으로 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 이름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들 내 이름으로 모신 사용하라고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쳐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아. 내 이름으로 병든의 손을 얹어라. 이렇게 주께서 함께 그 따른 표적을 말씀 확실히 누구 이름으로? 이미 허락을 했는데도 그걸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써먹을 사람 마음에, 써먹을 사람 마음에. 오늘 저녁에도 저는 써먹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사람 마음에. 아, 뭐 가야 별 볼 일? 그 개척교회 가야 냄새 만나고 맨날 돈이나 가져오라고 인상이나 쓰고 간 적 없는데 그 가 뭐해 가야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나 한번 드러내야지 가지고 그렇게 확 훈련 받고 그러죠? 왜 아멘이야? 그 맨날 가야 며칠 후 며칠 후? 요단 가서 만나요. 그러면 도아 야곱이 뭐야? 정계 일어나 아주 그런 노래 말고 다 졸고 앉아놓은 거야. 좀 은혜 받고 할 사람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파워가 있는 걸 파워가 형성된 거 있을 때 여러분들 교회들 다 혜택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번 뭉쳐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할렐루야. 뭐 다 잘 찍어놨어 아주 다 졸 그냥 졸고 앉았고 우리 저 한정례 전사님만 빼놓고 다 나머지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빨리 좀 날 데려가 달라고 그러고 앉아서 다 보니까 아까 돌아가는 거 카메라 보니까 제발 좀 깨서 기도할 사람아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 정말 저도 4시간 동안을 큰 행해서 얘기해드리는 게 뭐예요? 어? 여러분들한테 능력자 돼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큰 능력은 배웠던 못 배웠던 정말 못생겼던 잘생겼던 돈 없던 돈 없던 돈 있던 여러분 배웠던 못 배웠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아무 상관없이 예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을 쓰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먹었던 안 먹었던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 믿으시오. 이해가세요? 아무 관계없이 사용만 하면 써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세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아멘도 세서 좋네 아주. 이제 삼위일체는요 내일 아마 내일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이제 전달원에 들어가는데 이 삼위일체 모르고는 절대 큰일 할 수 없어요. 요번에 이해가시 마음에 이해가시 마음에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론을 정말 강력하게 해서 그 내일도 와서 들으시고 그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전사론 그러니까 인간론 이렇게 해서 이 영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큰 일꾼 되리라 믿습니다. 큰 일꾼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 교계가 걱정이에요. 걱정. 우리 백성기 목사님 말 안고 예수님이 직접 여기 왔다고도 사람들 안 와. 안 와. 세상이 그렇게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로 와갖고 여기 앉아 계시다고도 안 와.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아마 예수님 왔다고 하면 옛날 70년 후 같으면 막 여기가 인산일이라고 그러죠? 난리가 났을 텐데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여기 와서 앉았다고 해도 안 와. 이런 세상이 됐으니 얼마나 강받고 이게 애석하냐. 물이 안에 물론 와 계시지만 여기 직접 공중제림에서 여기 여기 주황교 와갖고 앉아 계시다고 해도 안 온다니까. 이게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제발 깨달 사람아, 우리나라는 점점 이게 새 해가 가고 있어요. 인도나 막 월남이나 이런 데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고만 대단하고 남미는 더 난리 났어요. 아프리카 더 난리 났어요. 에볼라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야. 그냥 에볼라가 잘 왔어. 에볼라 좀 더 죽어야 돼 사람.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죽으려고 누구 믿어요? 그렇죠. 안 죽으려고 예수 믿게 된다 이게. 그래서 아주 잘 온 거야. 잘 온 게 하나님의 예수 잘 믿게 하려고 9.11 사태를 난 바람에 미국이 5천만 명이 돌아왔어요.
9일 나고 나서 5천만 명이 구원받았어. 이해가세요? 그때 겁나니까 막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왜 9일 다 됐다며? 우리 그저 오순절 교단 아주 대박 났다니까. 교황이 갈 거? 성령? 충만한 대로 가자 해가 우리가 그냥 왕창 한 천만 명을 먹어버렸어 아주. 우리요 깨달아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참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기를 그렇죠 믿게 하는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지금 감사하고 이 삼위일체하러 된 데서 감사할 사람 안에 감사할 사람 안에 그리고 저녁에는 꼭 어디 가죠 장여숙 전사님 또 도망가지 마 수원으로 도망가지 말고 꼭 은혜 받고 가시 알아요. 그 수원이 친구에서 쪼르륵 가시더란 말이야. 정보도 내가 잘 알죠. 그거 가지 말고 가요. 거기 가야 시 없어 다 시 없어. 하여튼 여기서 은혜 받고 아주 큰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와. 할루야. 다 주의 삼창하기 통성기도 합니다. 주의 사랑의 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신학도로 불렀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 삼위일체 이름인 주 예수 이름을 알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저 원수마귀도 한 길로 왔다 일거로 가고 저 원수 귀신들도 다 떠나간다 해서 오니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발끝 거리까지 나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속성을 잘 깨달아서 예수의 증인 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과 사랑과 힘과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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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을 사무칠 걸 믿사오며 우리를 지하게 소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뵙고 금요일 저녁에